시작이 되는 삼성전자가 이제 포문을 열죠. 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FOMC 금리 결정과 가장 크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고용 지표 매주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지난 이제 그 FOMC 결정 이후에 과연 11월 초, 11월 1일에 FOMC 회의, 그리고 12월 16, 17일에 있을 FOMC 회의, 이때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 매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 여전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결국 한미약품 이슈인데요. 한미약품 이슈. 한미약품 이슈는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그리고 금융감독원칙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다 하면 고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고성장주의 대표 주자의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성장주, 흔히 말하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어떻게 영향을, 주가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히려 우려감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한미약품의 PER이 42배입니다. 42배가 높다. 42배가 낮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많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PER 42배는 결코 낮은 PER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기에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을 어찌 보면 고성장주의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미약품의 상황에 따라서 고성장주, 흔히 말하는 고 PER 주들의 그 주가 흐름,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 지금 현재 뭐 한미약품에서 그 공시를 호재를 먼저 발표하고 악재를 나중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악재와 호재가 만약에 동시에 발표가 됐더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그 상황의 전개가 나타나지 분명히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여기에 또한 가지 있죠. 여기에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공시를 해왔던 부분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대두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바이오, 다른 제약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면서 오히려 고성장주와 가치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제 칼로 모베듯이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고성장주는 지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 내지는 수급 상황의 전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고성장주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편안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 이제 그 도래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적은 가치주 쪽으로의 수급 쏠림 가능성은 우리는 전혀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그런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시장의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 한미약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